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사과식초 꿀물 효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과식초와 꿀은 각각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사과식초 신맛을 줄여주고 먹기 좋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사과식초 꿀물이 가져오는 놀라운 신체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 원료로 만든 사과식초는 염증을 다스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6, 염산을 비롯해 소량의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살균 능력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는 아세톤산의 함량이 높고 구연산도 풍부합니다. 꿀이 1kg의 꿀을 채집하기 위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자연식품인 꿀은 동의보험에도 효능이 전해지는데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구며 독을 풀고 아픈 것을 먹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엽산, 판토테산, 니아신을 비롯해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함유한 꿀은 오랜 시간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사과식초 꿀물 효과. 사과식초에 꿀을 타서 먹게 되면 꿀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식초의 효과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염증, 소화장애 개선은 물론 근육, 관절, 목의 통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과식초 꿀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평상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몸은 산성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낮은 pH 수치를 갖게 되면 질병, 염증, 피로와 메스꺼움 등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과식초 꿀물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pH 상태로 돌아오면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MBN 청기 누설 사과식초 꿀물 효과로 국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MBN 청기 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과식초 꿀물 내용을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선 사과식초 꿀물의 최고의 건강식으로 뽑는다는 말과 함께 특히 위장장애 극복에 탁월함을 얘기하기도 했죠.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사과식초 1큰 스푼, 꿀 1티스푼, 물 1컵을 이용해 섞어준 다음 아침 식사 2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물은 따뜻한 물이 좋은데 식초와 맛과 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기운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사과식초 꿀물이 몸에 좋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약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해당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당뇨병, 혈압약, 심장약 같이 건강상의 문제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사과식초 꿀물을 마시면 생기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첫 영상을 찍어봅니다. 혼자 말할 자신이 없어서 여태 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두서없는 말, 불편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책 독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 살아오면서 책이란 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여겨야 되나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책 알려준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났습니다. 결론은 잘 살고 싶어서 읽습니다. 요즘 제가 뭘 배우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독서입니다. 저는 평생 책 서너 권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죠. 책 속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책을 5권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건 기적이죠. 기적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쪽팔리지만 꼴랑 책 대여권 읽고 지가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하겠지만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제 감정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거 한번 찾아보려면 그 속에 또 다른 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책 한 권 사놓아 보세요. 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언젠가는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